어제 제가 입수한 바로는 예비역 공군 중장 되신 중장이시죠? 김형철 장군께서 내용 증명을 천대엽 대법관 안으로 보냈더라고요. 배춘입 투표지를 가짜로 위조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말미에 보니까 당신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느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문제하고 좀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법관이 또 대법원이 증거물, 감정목적물 제5호를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 위조는 뭐 여러 각도의 전문가들이 다 동의된 의견이고 또 그와 관련된 방송이 나갔을 때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이 위조 방법까지 소상하게 이렇게 의견을 남길 정도니까 거의 뭐 위조가 99%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토본에서 그 위조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그 건. 그러니까 대법원발 배춘입 사전투표지의 위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병호 대표님, 혹시 김영철 중장님의 그 글을 소개해 주셨는지요? 오늘 소개할 겁니다. 이제 아, 그럼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읽어도 좋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뭐, 그럼 제가 방송은 관계없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네. 해설도 할 테니까 읽어주시죠. 수신 대법관 천대엽 발신 자유수호 포럼 고흥동 대표 김형철.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입니다. 저는 자유수호 포럼 공동 대표인 김영철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귀하가 책임을 지고 진행한 6월 28일 연수구 을 재검표 현장에 참관인으로 참관한 바 있습니다. 그날 귀하는 다수의 감정 대상물을 후일 감정을 위하여 보관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감정 대상물은 감정 대상물 5호로 지정된 일명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당일 3번 테이블에서 발견한 감정 대상물 5호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 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경사진 상태로 중첩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투표지를 보는 순간, 아, 이제 끝났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3번 테이블에 선임자로 근무하던 부장판사께서 여성분이셨는데요. 조용히 하세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발견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겠다고 하니 대법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법관에게 문제의 사전 투표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투표지에 대한 사진 촬영은 문수정 변호사 1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문 변호사가 천대엽 대법관에게 가서 사진 촬영 허락을 받은 후 감정 대상물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에게 가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이미 해당 감정물을 봉투에 넣어서 봉인을 했기 때문에 꺼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복사 또는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당일 감정 대상물 5호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일 대법원에서 홍동현 사무관으로부터 감정 대상물 5호에 대한 사진 촬영을 허락받은 이동환 변호사로부터 전해받은 배춧잎 투표지를 확인한 저는 천대엽 대법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1. 홍동현 사무관이 감정 대상물 봉투를 들고 나와서 대상물의 촬영을 허락했을 당시 감정 대상물이 들어있던 봉투가 봉인이 되어 있지 않고 개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 대상물을 보관한 봉투를 개봉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원고 측 변호인단의 입회 없이 감정 대상물 봉투를 개봉했다면 이미 그 자료는 감정 대상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대법원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대법원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법관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감정 대상물 5호로 지정된 사전투표지는 제가 6월 29일 새벽에 확인한 배춧잎 모양의 투표지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감정 대상물이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바뀌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변호사 및 참관인, 그리고 3번 테이블에서 근무하던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직원들은 배춘입 투표지를 상세한 것은 배춘입 투표지에 상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사전 투표지 하단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경사 가진 형태의 녹색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첩 인쇄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 및 무결성을 가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법부 최고직인 대법관으로서 개인과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6일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PS 본 내용 증명에 대한 귀하의 답변은 법정에 근거물로 제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거짓 작성된 답변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진짜로 잘못된 위조를 다시 또 위조한 그런 투표용지였느냐를 갖고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 또 문수정 변호사의 이제 의견이 중요하겠죠. 문수정 변호사의 의견, 또 이게 봉인이 되어 있었다. 지금 김영철 장군께서는 봉인이 되어 있어서 찍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했는지의 여부, 봉인을 했다는 것이 변호사의 입에서 봉인을 한 것을 보았다든가 봉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봉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찍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다면 봉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거는 지나가던 장삼 이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법원의 중요한 재검표를 하는 와중에 대법원의 직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중대성은 중차대하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변호사분들께서 검토 작업을 이제 벌여서 이 불법이 자행됐고 그것이 위조물을 다시 위조한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과 증언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고발과 고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 우선은 참 그 전문을 읽어주신 게 굉장히 참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지금 두 가지 건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 배춘입 사전 투표지를 위조한 것,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발견될 당시에는 인쇄된 사전 투표지니까 가짜 사전 투표지였는데 그거를 마치 앱선의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그런 프린터물인 것처럼 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가짜 것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출연할 당시에 9월 1일 날 한 오후 3시, 4시 무렵에는 일부 전문가들만 의견이었지. 그 전문가들 의견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발신이, 정보가 발신이 되니까 그 밑에 의견이 뭐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제조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은 종이가 그렇게 그 인쇄되는 과정에 종이를 눌러주기 위해서 양쪽에 2mm씩 롤러가 지나가는 그런 일종의 철로, 예, 그 부분까지 초록색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인쇄된 것은 결정적인 그런 단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넓은 용지 100mm가 아니고 뭐 120mm를 해가지고 가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절단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인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좌우 여백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 넓은 용지에 찍은 다음에 다시 자르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분들이 위조를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대법원에서 위조를 한 거거든, 증거를. 그거는 부정선거 문제와 별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또 대부분이 그걸 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에 그냥 적당한 정도의 협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전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 법원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마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투표용지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투표용지를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 직원입니다. 대법원 직원이에요. 그 다음에 본 사람은 거기 부장판사입니다. 여성 부장판사. 다음에 그걸 본 대법관입니다. 다음에 김형철 장군이 계시고 조슈아가 있습니다. 조슈아. 조영호. 인쇄업자 인쇄업자도 봤고. 아주 그런데 상세히 보셨더군. 아니, 조슈아가 보자마자 또 김영철 장군이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가 저도 봤습니다. 저도. 저도 봤는데 저는 딱 놓고 본게 아니고 이거를 막좀 보자고 그랬더니 막 가져가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 클리어 파일에다 넣고 그럴 때 이렇게 봤는데 저의 인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조악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인쇄가 이렇게 뭐 시꺼멓게 돼 있고 막 이래서 나중에 그 조슈아가 만든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그 견본지보다 더 조악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지. 제가 생각할 땐 예. 다른 건 순식간에 스쳐가서 그랬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눈에 보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걸 보고도 이거는 가짜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가짜라고 하는지 자기가 본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건지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봉인의 여부입니다. 봉인의 여부. 봉인을 했다는 사람이 있고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해요. 그 인쇄업자 그분은 분명히 봉인을 한다고 했다. 봉인을 하기 때문에 찍지 못했다고 했다. 봉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봉인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봉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합니다. 지어야 되는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아니, 이렇게 허술합니까? 아니, 개표가 잘못됐다고 해서 재검표를 하는 건데, 재검표를 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저 증거로 채택을 한 건데, 채택을 그냥 펄어 데다 집어넣었다가 두달 동안 달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우리 안 보여줘. 계속 이러고 있다가, 황교안 총리도 그러고, 뭐 보여줘야 될것 같네.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봉인 어디 갔죠? 아, 그냥 보세요. 몰라요. 이렇게 했다면 우리나라 대법원, 이 사법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 인쇄업자가 봤을 때 프린터로 프린트되지 않고 인쇄됐다는 증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증거 보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프린트로 만들었다? 아니, 지나가던 뭐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누굴 찔러가지고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대법원이 자기네들이 있는 데서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마산항에 떠오른,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른 김주열의 시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김주열 씨의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른 시체와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민경욱 상임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그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 당신들 도대체 앞으로 이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프린트된 사전투표지로 위변조를
당신이 어떻게 그걸 책임질 거냐? 그런 생각이 바로 튀어나오는데,